옆에 바로 있다가 대대 선도교사 두 개 더. 네. 어, 네 바퀴를 다 해요? 안전은 과해도 돼요. 다른 건 과하면 안 되는데 안전만큼은 과해야죠. 내일 첫 운행이신데 어떻게 심정이 어떠신가요? 떨립니다. 떨리지만 열심히 천천히 안전하게 차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오토브라더스입니다. 드디어 저희 슈퍼카가 이제 또 한 번 출장을 가게 됐는데 자 이번에는 당진으로 갑니다. 당진으로 실어서 갈 우리 카니발 차량이 이렇게 또 안전하게 잘 준비가 됐는데요. 자 아이고 이렇게 네 군데 다 튼튼하게 잘 묶고 출발하도록 할 텐데 우리 승훈 사원이 또 우리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또 카니발 끌고 가면서 고객을 만나서 인도해드리고 차량 설명해드리고 계약 설명해드리고 이런 서비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어 사랑하는 나의 여보 아 지금 카메라 촬영 중이거든. 어우 멋있다 야 저렇게 싣고 가니까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어제 못 먹었던 것까지 이제 다 채워야 돼. 당진까지 얼마나 걸리죠? 저희 어제 내비 찍었을 때는 2시간 한 18분 정도가 걸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거보단 조금 일찍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동창이신 거예요? 초중 동창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네. 저희 어머니가 엄청 놀라셨어요. 유튜브로 나온 영상을 보시더니 어머 얘가 얘냐고 얘 왜 이렇게 됐니?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맛있다고 그냥 다 먹으면 안 돼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항상 이제 이런 출장을 나가면은 네 실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심 식사예요. 우리는 출장 가면 제일 중요한 건 밥을 먹는 거야. 이게 출장 가는 사람들의 가장 설레이는 건 거기에서 제일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간다. 출장을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고객님한테 보통 물어봐요.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냐. 그러시더라고. 거기에서 만난 고객님한테 숨겨진 맛집을 알려달라. 고객님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제일 맛있는 곳. 그래서 실장님 따라다니면 참 맛있는 거 많이 먹거든요. 워낙에 먹는 걸 또 좋아하시고 즐기시고 하니까. 빨대는 하나만 주시면 돼요. 네. 저기 있다. 실장님 저기 있다. 어때? 탈만하지?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아 좋아? 네. 부산까지 가도 되겠네. 운전을 제가 해서 그런가 봐요. 승차감 좋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부장님 디스인데? 주세요. 제가 찍을게요. 네. 찍히는 건 처음이죠? 네. 제가 찍을게요. 너무 부러운데. 오토브라더스 로고를 빨리 해야 되는데. Y도 빠져있잖아요. 어 그니까. 지금 마이티가 아니라 마이트가 마이... 돈... 우리 비행기 타면은 정비사들이 이렇게 인사하잖아. 당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땡롱. 전라 한번 가보자. 왓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씨 맞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 올라가면 조금 더 걸려요. 한 10분? 15분? 아, 예. 이어서 140m와 좌회전입니다. 이쪽이 아예 아닌데? 그렇네요. 이쪽이 아닐 것 같은데 길이 느낌이. 갈 수 있나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게 차가 이런 차가 다니면 안 되는데 여기는. 매일 주기적으로 올리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아 저희가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맞아요. 뭐 유튜브 잠깐만요. 저기 돌으세요. 삥 돌아오래요 저렇게. 아, 아까 글로 가는 게 맞아. 네. 느낌이. 네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예. 거기 또 좁은 길로 왔습니다. 네 아무튼 항상 풀 때는 휠 기스 나지 않게 차량에 손상 가지 않게. 급하게 한다고 좋을 게 없습니다. 48개월 2만 킬로 그러면 총 우리가 4년 동안 가시죠. 땀 받으시면서. 아 차량 설명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다리가 딱딱딱 맞네. 여기 보시면 이제 버텍스 700에 15%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박사님, 저희 맛집 소개해 주세요. 뭐 드실래요? 다 좋아요. 현지인의 맛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한식부터요. 제가 가서 좀 유명한 건데 15,000원 밖에 안 해. 네. 꺼먹지? 네, 꺼먹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꺼먹지.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 예. 네, 연락 안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요한 거. 저도 그렇게. 그렇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가겠습니다. 아니면 네. 저기 당진의 또 특산물인 우렁쌈밥. 왜냐면 고속도로 우렁쌈밥. 네. 고속도로 타시잖아. 그러면 여기 우렁. 옛날 우렁이 식당 치고 가세요. 진짜 진짜 맛집. 표정 남아야 된다고. 진짜 맛집입니다. 진짜 맛집. 위로 올리면 끄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높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돌때 썩은 데 돌 때 뒤에 가야 돼요? 아, 그건 아니지. 아이 걱정하지 마.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그거 맞나? 나 지금 처음 운전해 봐. 나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 아우 야 편안하네. 오. 쇼 봐봐. 오 좋아. 시청이 정거리시네. 배가 아마 이게 핸들에 걸려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안 나오게. 이거 까딱하면 내가 배로 핸들 할 수 있어 이거. 어어어어 이렇게 바짝 붙어. 맛있겠다. 간판이 일단 맛집이야. 이렇게 이렇게요. 맛있고. 오 맛이 바로 맛이 두 종류예요? 네. 아~ 그래서 두분. 우와. 이거는 쌈장, 이거는 감쌈장. 근데 그 운전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 안 좁던데요? 손절이랑 됐다 안 좁던데요? 봤던데요? 제가 말했죠? 뒤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길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아마 제가 아마 배가 걸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정답. 너무 맛있고 우렁이 쌈밥집에서 우렁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이번 식당이 처음인 것 같다. 근데 어저께 체를 해서 많이 못 먹었는데 이 강된장하고 기냥된장이 있는데 굉장히 괜찮다. 초무침 이런 거 시키면 야채가 되게 많거든. 근데 여기는 우렁이가 하는 굽니다. 아주 우렁이를 실컷 먹었다. 자 이제 장 중에 장은 우렁이 쌈장. 옛날 우렁이 식당 쌈장이다.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너무 행복해요. 좋아. 밥을 먹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세상이 참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 오늘 인도는 어땠습니까? 오늘도 아주 스근하게, 스근하게라고 하면 안 되나? 고기는 좋아하시고 밥도 맛있었고 밥도 맛있고 우리가 직접 검수하고 직접 선팅하고 직접 탁송하고 직접 케어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직접 엔진오일도 교환하는 그런 경정비 서비스도 또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직접 하는 오토브라더스에서 계약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오늘 편안하게 올라가자. 안녕. 야 여기 너무 좋다. 뭐 여기 나무 진짜 멋있어. 500m 시속 70km 학생들이 이제 집 갈 시간인가? 우리는 분명히 출근 시간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학생들이 퇴학 아니 퇴학이 아니라 저 뭐 학교 아 학교 시간이 다 됐네. 그림 죽이는데 저런 모습 너무 좋아.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무사히 우리가 당진 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리미엄 탁송을 원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하시면서 중간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고요. 자 우리 오늘 탁송 운행해주신 이승훈 사원에게 박수. 네. 자 만나 뵈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안녕. 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마이트 저거 앞에 Y자가 마이트.
마이티가 됐어요? 마이티야. 왜 마이티가 됐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싶다. 아, 그걸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떼어지는 안 떼어지는 한번 해봤는데 떼어지더라고.